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 자, 도함수입니다. e의 x승. 맞죠? e의 x승. 이 무리수 e의 x승은 미분에도 e의 x승이에요. 참 좋죠? 이게 뭐 만화로 된 게 있었어요. 어디서 보니까. 맞지? 뭐, 저 뭐야. 자기 이름이 수학 이름인데 숫자 1부터 10까지 쫙 있는 놈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 있는 놈 중에서 서열이 10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E가 3하고 2 사이 끼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지. 이렇게 요래 서 있는데 갑자기 DDX라는 놈 이름 달고 온 놈이 막 뛰어와. 그러니까 숫자가 다 도망가 붙죠. 근데 EX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왜? 어차피 미분해도 지는 같거든요. E 자체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똑같겠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뭐 형태가 막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막 있었어. 그냥 재미삼아 보여주는 걸로. 내가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자, 일단 지수함수를 미분하는데요. 일단 EX승부터 미분해 봅시다. 자, 우리 미분한다는 거는 이거죠. F'X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F'X는 어떻게 이거예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누가 보고 이렇게 정리하라는 건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보자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따라가 볼게요. 자, 1번 EX승을 미분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요? 0으로 갈 때요. H분의 자 FX가 지금 요런 형태거든. 그럼 여기는 E의 X 더하기 H 제곱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빼기 E의 X 제곱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얘 정리하니까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E의 X승 빼냈고요. 잠깐 공통인수로 묶어냈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요 H분의 E의 H승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H가 0으로 갈 때 H, E의 H 빼기 1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이거? 지난번에 극한 했었죠. 극한 지수함수에 극한할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었어? 오, 이거 심각하죠 지금. 이거는 원래 1분의 1이에요. 지금 역수가 된 건데 1은 뒤집어도 상관없다. 맞죠? 원래 ln이 붙었을 때 우리 1로 나왔고 얘가 나오면 그 놈을 역수 함께 했는데 얘는 당연히 1로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그것까지 다시 잡아줄까요? 이거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 식이 또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이걸 또 풀어야 되니까. 나는 앞에 걸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거예요. 지금 됩니까? 내용 앞에 거 뭐라고 앞에 거 다시 봐야 되죠. 맞죠? 자, 요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다? 앞에 우리 2단원 파트에서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로 간다 이거? 극한 쓰면 1로 갑니다. 됐나?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돼버려요? E의 X승만 나와요. 여기는 H가 없거든 이제.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E의 X승을 미분하면 E의 X승 얘는 그대로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 이런 형태 말고 내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에 있는 거를 미분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미분법으로 그냥. 알겠어요? 알려줄 건데 뭐 기본적인 내용은 무조건 알아셔야 되죠. 자, 얘 해봅시다. 2번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똑같이 따라가는데 H분의 얘는 A의 X승이기 때문에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의 X승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똑같아요. 실제로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얘도 정리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긴 하는데 여기에서 둘 다 나와 있는 A, X승 묶어냈고요. 남는 거 지금 뭐 있어요? H분의 A의 H 빼기 1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요거 어떻게 했죠? 원래가 로그 나왔을 때는 맞지? 로그로 나왔을 때는 우린 ln a분의 1 이런 거 했었어요. 미슬 a로 하는 로그가 나왔을 때는 ln a분의 1이었는데 얘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우리 역수를 하는 거였잖아. 결론적으로 결론만 비교한다면 역수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디로 가버려요? 우리는 이거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버린다?
RNA로 가버리죠. 그래서 얘는 AX승 RNA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AX승을 미분하면 AX승 RNA가 돼버린다. 됐죠? 이거 미분법이죠, 지금? 맞니? 미분하는 건 내가 도와주긴 했지만 미분법에 대한 내용이죠. 뭐 모르면 끝났죠. 됐나?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실컷 했어요. 쌤, 그러면 로그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로그함수는? 자, 내가 이걸 3번, 4번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 3번. 아, 여기 1번 다시 하자. 자, 1번. 똑같이 할게요. 뭐 이런 건 내가 안 적게요. 이거는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맞죠? 자,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여기 뭐 적어야 돼? 우리 x 더하기 h 빼기 x죠. 그럼 집어넣으면 ln x 더하기 h 빼기 ln x입니까? 맞죠? 요거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1 잠깐 놔두시고요. 자, 이 ln도 어차피 로그잖아. 로그의 뺄셈은 뭐하고 똑같아요? 진수의 나눗셈하고 똑같으니까 얘 나누기 얘죠. 그러면 x분의 어떻게 돼? x 더하기 h가 맞죠? 그러면 내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ln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할게요. 그 다음 정리하면 요 h분의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1 올라갈 수 있다 맞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변형해서 푸는 거. 자, 그럼 얘는 ln 1 플러스 x분의 h 맞죠? 근데 내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지만 얘 올라가 있는 모습이 얘 역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얘는 h분의 x가 돼야 되지. 맞죠? 얘는 h분의 x인데 지금 실제로 내가 뭐밖에 없거든? h분의 1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뭐 해줘야 돼? x분의 1이 필요하다는 거지. 됩니까? 됐어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면 이거 얼마 돼요? 이거 얼마 돼? 극한 2죠, 2. 맞죠? 0. H가 0으로 가버리면 이건 0 됩니다. 그러니까 아, 얘는 2가 돼. 리미트 얘들 붙으면. 결론적으로 얘는 ln 2의 x분의 1승이고 ln 2 자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얼마 된다? x분의 1이다. 자, 그래서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돼버립니다. 이거 안 익숙합니다. 맞죠? 안 익숙한 거야. 외워야 돼. 머리에 박혀야 돼요, 그냥. 너가 당함수 미분할 때 뭐 생각함수 풉니까?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냥 쭉 적어버리잖아, 맞지?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뒤쪽에 나오는 계산 파트의 문제들은요, 단순 뭐 우리 계산력 기르기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파트를 연습해야 돼요. 쌤, 나 방법 아는데요. 방법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딴 애들보다 빨라지는 게 중요한 거지. 알고 있죠,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이쯤 되면은 이미 깨우치고 있을 거잖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똑같아. 근데 내가 얘보다 문제를, 뭐 100문제를 더 풀었다 하면 최소한 얘보다 빨리 푸는 문제가 최소한 5, 6문제는 더 있어요. 왜? 난 이미 너무 익숙해진 파트니까. 맞죠? 그렇게 잡아나가는 거지. 야도 알고 나도 아는 거니까, 쌤 이거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죠. 자, 네 번째. 자, 그러니까 2번 봅니다. 저기 있는 거. 2번 볼게요. 똑같이 합니다. f'x는 자, 지금 리미트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h 0으로 가고 h분의 자, 저거 그대로 올릴게요. x 더하기 h 빼기 이렇게 되죠. 맞죠? 어제 쌤이 술을 한잔 했는데 아유. 뒷골이 땡기네. 뭐 괜찮아. 수업은 지장이 없으니까. 자, 뭐 일찍 마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자, 봅니다. 얘는 똑같이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1 하고요. 로그의 성질을 또 그대로 씁니다. 지금 저하고 똑같아요. 로그의 성질 그대로 쓰면 진수끼리는 뭐가 되고 나눗셈으로 되고 그럼 x분의 x 더하기 h니까 1 더하기 x분의 h까지 나온다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미스를 뭐로 가지는 a로 가지는 1 플러스 x분의 h라는 로그가 떨어져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제 뭐 한다? 내가 이 h 올리고 뭐 하겠다? 극한 쓰겠다.
자, H가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밑을 뭐로 가진다? A로 가진다. X분의 H 되고요. 실제로 얘가 X분의 H라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H분의 X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H분의 1이거든. 실제로 올라와봤자 H분의 1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X분의 1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거죠. 맞지? 자, 계산 똑같이 갈게요. 얘 똑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2입니까? 극한을 써서 요거 하면 2 나오죠? 그럼 남는 거는 이렇게 남죠? 쌤, 미슬 A로 하는 로그, 미슬 A로 하는 로그 2의 X분의 1 제곱이야. 맞지? X분의 1은 앞으로 떨어져 나갈 거고요. 그러면 미슬 A로 하는 로그 2가 되는데, 우리 이거 역수회가 ln으로 바꾼다 했었어요. 맞지? 기억납니까? 요거 두 개 뒤집으면 미시 2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ln 되니까, 아, 얘는 어떻게 된다? xln a 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게 ln a 분의 1이기 때문에, 됐나? 증명은 이렇게 다 됩니다. 증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늘 안 틀리게 돼요. 그래서 증명을 일부러 적어주는 거고, 뭐 다음에 다시 확인하려고 솔직히 이걸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 자. 미분하랍니다. 자, 미분하는데요. 이제 미분법 안 씁니다, 나는. 아, 증명 안 합니다. 미분법으로 정리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다 했어. 금방 끝나. 우리 솔직히, 너가 수투할 때도 마찬가지. 미분하는 방법만 알았다면 이제 미분하는 거는 금방 해버리잖아. 똑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얘는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애들이 2의 X승하고 원래 푸는 방법하고 쌤이 푸는 방법하고 지금 또 알려주겠죠, 내가? 자, 지금 원래 푸는 방법으로 가봅니다. 얘는 2의 제곱이랑요, 2의 X승이랑 뭐 한 거예요? 곱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실제로 얘는 지금 뭔데? 상수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럼 2의 X승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그럼 얘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수는 그대로 놔줄 거고요. 얘만 미분하면 되는데 얘는 다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돼? 2의 X 플러스 2승이 다시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쌤이 푸는 걸로 빨리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이제 요령이 조금 가미된 거죠. 얘는요, 이 미분하세요. 어차피 2의 X승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미분한다는 건데 얘가 그대로라는 거지. 잘 봐. 얘가 그대로라는 거지. 얘가 앞으로 떨어지는 게 원래 일반적인 형태에서 미분이었거든. 똑같이 하면 돼요. 얘가 앞으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미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x 플러스 2가 지금 나는 이 책에 없는 내용 갖고 언급하는 거야. 책이 없다기보단 뒤쪽에 나오는 미분법에 나오면 또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뭐 굳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지수가 x 플러스 2거든. 맞지? 일단 2의 x 플러스 2승.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적어주고, 맞죠? 지수를 미분한 걸 앞에다 다시 곱해줍니다. 근데 이 지수를 미분해봤자 얼마야 지금? 1이거든. 그래서 답이 똑같은 것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똑같이 합니다. 얘 한번 할게요. 쌤, 얘는요, 미분하래요. 어차피 얘는 그냥 곱미분이죠. 그렇죠. 곱미분이 난다. 한미분이죠. 따로따로 하면 돼요. 맞지? 정리합시다. 얘 미분하면 뭔데요? 이 X승. 얘 미분하면요. 자, 문제는 얘를 미분하려고 보니까 얘는 쌤 2의 3제곱의 X승하고 똑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2의 X승 더하고 8의 X승이죠. 쌤 미분을 하면 안 되고. 맞죠? 그럼 이제 미분해봅시다. 미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 맞나? 맞죠? 얘 미분합시다. 아까 어떻게 했죠? AX승 미분하면 뭐였죠? 없네. AX승 미분하면 뭐였어요? 넘겨봐. 앞에 넘겨봐. 빨리. AX승 미분하면 뭐 나왔어요? AX승 LNA 나오죠. 따라서 얘 미분하면 얘도 그대로 나와. 그리고 단 뭐가 나온다? ln8 하나 나온다고. 알겠어요? 자, 8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수 2의 3제곱이잖아. 3 나갈 수 있죠? 따라서 뭐 굳이 따진다면 2의 x승 더하기 8. 여기 3 나갔나? 하고 2의 3x승 뭐 ln8 뭐 이런 나오겠죠?
맞나요? 얘도 조금 요령 있게 풀어봅시다. L은 E, 미안. 요령 있게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 쌤, 얘 어떻게 하냐? 그냥 미분하세요, 따로따로. Y 프라임은 얘 미분함 EX 승입니까? 이제 알죠? 자, 얘 미분합니다.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얘 떨어지나? 얘 떨어지면서 어떻게 한다? 미분한다. 미분함 얼마예요? 얘 미분함 얼만데? 3. 맞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나오죠. 원래 미분하는 게. 2에 얼마? 3X승. 지금 밑이 얼만데? 2. 그러면 LN?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형태는. 이게 안 익숙할 뿐. 당연히 내가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오래 해주진 않았어. 왜? 지금부터 이거 해주면 너가 절대 못 풀거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연습하는 게 맞아요. 됐나? 근데 이제 익숙해졌다. 난 이 쌤 이거 그냥 뭐 솔직히 다 압니다.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시험 전에는 지금 이걸로 풀어야 돼, 이걸로 풀어야 돼. 밑에 거로 풀어야죠. 자, 얘 합니다. 똑같이.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Y 프라임은 9에 이렇게 봐야 되죠. 맞지? 자, 일단 떨어뜨리고 봐야 돼. 그러면 3의 2X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 맞나요? 자,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9의 X승. 이거죠. 그럼 이거 Y 프라임. 아, 계속 내가 뭐하나? 미안. Y 프라임은 얘 정리합시다. 3분의 1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이건 미분하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9의 X승 LN 9 이래 됩니까? 맞죠? 저 빼낼 수 있는 거 빼내자. 자, LN 9는요 누구의 제곱이니까 9가?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3의 X 3의 2X승 LN 3 됩니까? 자, 근데 이거 3 또 2로 붙일 수 있어 없어? 붙일 수 있죠? 맞나? 이렇게 됩니까? 맞죠? 자, 또 바로 봅시다. 쌤, 얘 어떻게 됩니까? Y 프라임은요, 바로 합니다. 쌤, 위에 있는 거 미분하세요. 얼마? 2 앞에 적었고요. 일단 얘 그대로 적으세요. 맞지? 근데 얘는 밑이 2가 아닌 상수잖아. 맞지? 3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LN 3. 똑같죠? 맞죠? 이제 방법적으로는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쌤, 너 곱미분 할 수 있나? 곱미분 할 수 있죠? 그럼 곱미분 하자는 거죠? 그럼 Y 프라임은 얼만데요? 앞에 거 미분하면요? 5의 X승 LN 5입니까? 에 3X 마이너스 1. 맞죠? 지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적은 겁니다. 더하기. 5번은 뭔데요? 그대로 미분이가? 자, 얘는 그대로 5의 X승. 얘는 미분하면? 3. 그러면은 3 곱하기 5의 X승이죠. 뭐 굳이 이걸 뭐 묶어내겠다 하면 뭐 묶어내면 되는데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죠. 뭐 LN 5 3X LN 5 빼기 LN 5 더하기 3 뭐 이래 되나? 뭐 그냥 얘는 놔둘게요. 그냥 정리하면 되죠. 책에 뭐 나오죠. 됩니까? 그 다음 자, 5번 로그 함수 미분이네요. 지수 함수 미분, 로그 함수 미분. 자, 로그 함수 미분 생각해 봅시다. LNX 미분하면 뭐 나온다? X분의 1 나옵니다. 됐나? 로그, 밑을 A로 하는 로그 X 미분하면 뭐 나온다? XLNA 분의 1. 됐어요? 됐니? 자, 또 봅시다. 그럼 LN7X 미분합시다. 쌤, Y는 LN7X 어떻게 정리해요, 우리? LN7X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LN7 더하기 LNX죠. 맞나요? 자, 이건 미분하자고. 그럼 얘 미분하면요. 쌤, 이거 상수죠. 상수 미분하면 0 될 거고요. LNX 미분하면 우리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맞지? 쌤, 이것도 다른 방법 있습니까? 있어요. 똑같이 가봅니다. 얘 미분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 덩어리야.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이걸 A로 본다고. 맞지? 그러면 뭔데요? 7X분의 1이죠. 원래는. 맞지? 근데 이게 X에 관한 식이라면 얘를 미분한 걸 여기 한번 더 적어주면 돼요.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랑 같아지죠. 맞지? 아직 안 익숙합니다. 아직 안 익숙한 거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걸로 풀라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2번. 이 책이 미쳐가지고 만약에 그게 없다.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따로 수업을 해줄게요. 미분법 빠르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근데 그거 말고 아마 책에 다 나오니까요. 얘 미분해 봅시다. 얘 미분하면 자 우리 본 미분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자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합시다. ex 얘는 그대로 가. 맞아요. 5번에 뒤에 거 미분해 그대로 가. 그럼 x제곱에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나온다? x분의 1. 정리합시다. 얘 정리하면 2x ln x가 더하기 x 나옵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빠르게 정리하고 할 게 없죠. 꼬여있는 게 없으니까. 자 3번도 봅니다. 자 3번 y'은 바로 들어갑니다. 자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앞에는 1 그리고 뒤에 거는 뭐 하자? 그대로 맞나? 더하기 5번에는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죠. 앞에 거 그대로 하면 x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자 요건 나왔어요. 요거 미분합시다. 요거 미분 어떻게 했어? x ln 3분의 1이죠. 맞나요? 정리했다. 그러면 얘는 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랑 ln 3분의 1이랑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딱 보면 알겠지만요 적분이 짜증나겠죠. 그리고 이거 보고 적분해서 제가 나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적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미분할 때랑 적분할 때랑 감이 확 다르거든요. 우리 다항함수 때는 좀 안 그랬어요. 그래도 뭐 다항함수는 그래도 눈에 좀 보이거든. 아 맞네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그렇게 안 보여. 암만 내가 뜯어주고 해도요. 근데 왜 저게 이래 되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 그 미분을 좀 제대로 봐놔야 돼요. 익숙하게 해놔야 나중에 적분할 때 안 헷갈리죠. 또 안 긴대요 적분도. 알겠어요? 자, y는 이거 한번 바로 미분해볼까요? 아, 일단 우리 정리부터 해봅시다.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밑을 3으로 하는 9x제곱 더하기 1입니까? 그러면 이거 y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9 더하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제곱 더하기 1 이거죠? 맞지? 이 x제곱도요? 뭘로 하자? x제곱도 뭐 하자? 2로 앞에 빼내자. 이제 미분합시다. 어차피 이거 미분하면 뭔데요? 빵!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9는 2예요. 숫자. 맞지?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뭐? 빵! 얘도 빵! 얘만 미분하면 되지. 앞에 있는 뭐? 2 때문에 어떻게 돼요? 2 놔두고 요것만 미분하면 되나? 요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x ln 3분의 1입니까? 됐어요. 자, 혼자 다시 요 내용 조금 이제 복잡하게 나와있는 형태가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맞지? 됐나? 얘 정리해봅시다.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일단 얘는 미분하면 날아간다는 거 알아. 그럼 얘 미분해야 되지. 맞죠? 일단 얘 그대로 적어서 밑에 내렸어요. 얼마 돼요? 9x제곱 분의 얘 미분한 거 18x입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이 덩어리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 분모에 적었어. 원래가 그거야. 목적이. ln a. 맞지? 그러면 a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 원래 뭐 a에 대해 미분했겠지만 그거는. 그래서 이 덩어리 그대로 여기 나왔고 단 이 덩어리의 형태가 복잡할 때는 얘를 미분한 거 한 번 더 적어줘야 된다. 위에. 됐나? 그래서 얘는 지금 9x제곱인 정도는 알잖아. 맞지? 그래서 그대로 적었고 얘를 미분한 걸 다시 위에 올렸어. 이해됩니까? 그리고 뒤에 뭐 붙어야 돼요? ln 3이 붙어야 되지. 왜? 지금 밑이 3인 로그니까. 이거 약분하면요. 이거 약분하면 2 남나? 이거 약분하면 분모 x 남나? ln 3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 말이야. 됐죠? 익숙해지면 아세요. 모르겠으면 지금은 다 뜯어서 아세요. 그게 실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식 외우는 게 어설프기 때문에. 됐죠? 이런 거 마찬가지야 전부 다 이제. 자 fx는 x 곱하기 2의 2x 플러스 3에 대하여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그럼 이거 일단 f' x를 알아야 풀죠. 그럼 얘 미분해보란 말이잖아 결론은. 미분합시다. 자 f' x는 자 원래대로 따질게요. 원래대로 따질게. 자 한번 봐. 얘는 x 곱하기 2의 제곱의 x 승이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뭐 2의 제곱의 x승? 그냥 2의 2x승 합시다.
뭐가 나을까? 원래 이거들은 2x승 곱하기 2x승 곱하기 원래는 이런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상수고 어차피 그건 곱미분하면 돼. 맞나요? 이게 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하도 한꺼번에 와보니까 뭐야 얘는 쌤 방법으로 풀어버렸네. 아이가 뜯어서 했나? 뭐 어쨌든 자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거는 미분만 잘하면 돼요. 자 본다. 이거 또 왜 미분을 내가 적어놨냐. 이거 정신없네 오늘. 자 본다. 이거 미분하래. 그럼 미분하면 곱미분하면 되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1 그대로 2에 2x 플러스 3이가 맞죠? 더하기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얘 미분하면 x2에 2x 플러스 3승이가 얘 미분해도 x2에 2x 플러스 3승이가 그러면 x2에 2x 플러스 3승이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상수예요. 얘는 미분하면 안 되죠. 맞나?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인데 실제로 얘도 쌤 그냥 바로 볼게요.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1 그리고 뒤에 거는 뭐 하자? 그대로 가자.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지. 맞지? 자 x는 내가 나중에 적을게요. 얘 미분한 거 먼저 적읍시다. 그럼 얘 떨어지면서 어떻게 한다? 미분한 걸 떨어지려고. 그럼 2 나오고 맞나? 2가 그대로 걸려있는 거는 다 똑같이 적어야 돼. 그리고 뭐가 남아야 돼요? x 하나 더 있겠죠. 맞지? 그게 이겁니다. 어차피. 자 일단 결론 f'-1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게 1승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2의 1승이지. 이건 2이지.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또 붙은 케이스죠. 그럼 마이너스 2, 2의 1승. 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봅니다. 또 바로바로 할게요 이제. 문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힘든 것 같은데. 자 일단 얘부터 정리해보자 우리. 얘부터 정리해봅시다. 얘 정리한 거 우리 뭐 이제 내 도함수 그 정의를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되죠. 그럼 바로 정리합시다. 이거 뭔데요? 1분의 3이니까 3f'1 얘는 1f'1 빼라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지금 뭐 나와야 돼요? 2f'1입니다 지금 나 이 내용 모르겠다 이 내용 지금 모르겠다 라고 해버리면 수트 봐야 돼요. 다시 실제로는 지금 우리는 입가고 수트는 완벽히 끝났다는 가정하러 가는 겁니다. 문제를 잘 푼다기보다 개념은 안다 정도는 하고 들어온 거라고. 맞죠? 개념 모르는데요 해버리면 다시 봐야죠. 자 가서 얘는 지금 정리하면 얼마 돼요? 2f'1이래요. 결론 나는 f'x만 안다. 그리고 거기에 1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답이다. 이거죠. f'1 구합시다. f'x는요. 자 바로 합니다.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뭐 나와요? lnx 더하기. 이번에는 뒤에 거 미분해야 되죠. x, x분의 1. 맞나요?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x, x분의 1. 1이죠. 바로 저것 이해합니까? 그 다음 얘 미분하면요 3x제곱이죠 여기에 지금 뭐 집어넣으래? 1 집어넣으래. 그럼 f'1은요 ln 얼마? 1 더하기 1 더하기 3이가 맞아요? 4 되겠죠. ln의 1은 0이니까요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요? 8 할만하죠? 됩니까? 그 다음 자 라스트 맞죠 이거? 또 볼게요. fx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또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똑같이 나온 겁니다. 수투 개념 또 안 돼 있다. 그러면 또 돌아가야 될 판국이죠.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쌤 미분 가능하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 fx는 뭐다? 연속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x가 1에서 가능하니 x가 1에서 딴 데는 내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래프는 x가 1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전제로 연속이어야 되고 그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뾰족점이면 안 된다. 뭐 또는 뭐 다른 값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얘가 연속이어야 되네. 그럼 일단 연속성 갖고 처음 풀어볼게요. 쌤 연속성으로 정리합니다. 연속성이란 말은 일단 연속이 뭔지는 알죠? 연속이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극한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결론적으로 여기에 1 집어넣나 여기에 1 집어넣나 두 값은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2랑 1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요거 2의 마이너스 1승 지수에 마이너스 붙은 거 애들이 아직 안 익숙해서 계산 많이 틀리던데 그냥 분수로 바꾸세요. 그러면 편하죠. 2분의 a는 b입니다. 지금 연속성으로 찾은 겁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이죠. 맞지? 그럼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도 뭐하다? 같다. 그러면 이거 미분한 다음에 숫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미분해봅시다. 쌤 f'x는요 나눠지는데요. 자 위에 거 미분할게요. 네 이제 바로 갑니다. 얘는 상수니까 치우고 2의 마이너스 x승은 원래 안 건드려. 그러니까 a의 2의 마이너스 x승이지. 지진 발생. 혹시 흔들리면 얘기해라.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일단 문제는 풀고 나간다. 자 본다. 이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맞죠? 얘 지금 가까운 데라서 그래. 경북 상주 쌤 친구가 살고 있는데 북서쪽 보통 뭐 이런 데 보면 뭐 700km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무슨 해안 700km 지점 11km야 가깝죠. 3.9 대구도 이제 위험하다. 자 봅니다. 다시 얘 미분하는데 얘는 그대로 적는 게 기본적이야. 2에 맞죠? 2x승은 단 얘 지수에 있는 거 미분한 거 앞에 적어주라 했어요 내가. 알겠습니까? 기본 형태는 2x승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얘는 그대로 따라 나와. 단 그 지수에 있는 거 미분한 거 앞에 적어줘야 돼. 그게 아까 내가 요령 삼아 얘기했던 거다 맞지? 그래서 나왔는 거고 얘는 미분할 수 있죠. 2x 플러스 b. 단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죠. 됩니까? 됐어요. 자 미분 가능성을 밝히기 때문에 x에 1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랑 1 더하기 b랑 같다는 말이가? 맞죠? 알아. 자 2 더하기 b랑 같다는 말이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얘는 2분의 a입니까? 요거 2분의 a입니까? 맞죠? 근데 아까 2분의 a 뭐라 했어? b라 했어. 그럼 요식 다시 적을게요. 마이너스 b는 2 플러스 b입니까? 그러면 2b는 마이너스 2인가요?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b값 찾았어요. b 여기 집어넣으면 되나? 그러면 다시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가? 그럼 a는 마이너스 2란 말이네요. 맞죠? 그래서 a도 찾았네요. 문제에서 이제 뭐 하래요? 그냥 찾으래요. 끝났죠? 되겠어요? 자, 지진 대피하러 갑시다.